또 내 남들은 재활용을 해서 뭐든지 만들어 쓰다 보니까 비용도 절감할 겸 해서 이렇게 만들게 되었지요. 텃밭도 짓고 발명도 해가며 소소한 일상의 즐거움을 찾고 있는 주인공. 앞으로의 꿈도 거창하지 않았어요. 친환경으로 농작물을 재배해서 그런 수확의 기쁨도 있고 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또 돈도 벌어서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앞으로 미꾸라지 치어를 우리가 많이 키워서 친환경 농업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미꾸라지와 함께 써가는 류양열 씨의 즐거운 귀농일기. 그에게 귀농은 커다란 성공이 아니라 작은 행복이었습니다. 네, 이 귀농도 귀농이지만 정말로 인생을 즐기는 분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귀농은요, 사실 얼마를 버느냐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얼마나 노력하느냐, 또 얼마나 스스로 행복하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자, 이제 신나는 전통시장 여행을, 떠나야 되는데, 조문식 씨가 지금 어디 계시죠? 저기요. 조문식 씨. 아, 저기요. 전데요. 어? 사실은요. 제가 여기 와 있는 거 소문나면 안 되거든요. 왜요? 그러니까요. 일단은요, 한번 가보시죠. 일단 가보시죠. 가시죠. 예. 네, 네. 아니. 아무리 인생사, 세옹지만 하지만은 이런 푸대접은 난생 처음입니다, 그냥. 국민 장돌뱅이로 살아온 10년 세월, 이런 굴욕은 처음입니다. 아니, 근데 도대체 무슨 일인데 그러세요? 어머! 아, 글쎄, 전국 전통시장에 수배지가 붙은 겁니다. 야, 큰일 났다. 아, 이분이 저희가 형사 수배자 아니야? 아,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저분 여기 살려! 아니야. 태랭이 안 쓴다고 저 큰 얼굴이 못 알아볼 리가 없죠. 언니들의 국민 남동생 저 문식이가 현상 수배봉이 된 기막힌 사연 지금 공개합니다. 여러분은 계산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맞습니다.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바로 그것! 물 맑고 공기 좋은 청정고장! 제 생각을 어떻게 그렇게 집어서? 그 계산에 축소판이라 불리는 소박한 장터가 있는데요. 어머니의 땀과 정성이 고스란히 묻어있는 계산시장입니다. 이야, 빛깔부터 참 고운데요? 그러니까 이런 데서 현상 수령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요? 언니, 여기는 왜 이렇게 명찰이 이렇게 다르고 계세요, 여기는? 여기 전통시장. 네. 노인네 토요시장. 예. 그러니까 보느라고. 이렇게 해주고 요것도 주고. 이거 내가 직접 집에서 해오시는 거예요. 예. 토요일에 가면요, 할머니 표 보물이 쏟아집니다. 여기 몇 장을? 예, 언니! 야, 야, 우리 어머니 똑, 아이고, 예. 이걸 차고, 예. 여 앉아서 드시면 돼요. 와! 예. 저건 뭐예요? 이렇게 차고, 예, 예. 예, 요게 우리 언니들 전용 의자 아닙니까? 예. 저도 이거 사야 되는 거요? 어, 사야지. 이렇게 해가지고. 나, 헐까지 예. 안 나가고. 처음에 저 멋대 크시게 했는데요. 딱 차고 보니까 완전 내 스타일이에요. 이거 정말 조문식 스타일인데요. 야, 장터 스타일. 강남 스타일. 대세시네요, 대세. 오빠. 이거 무슨 말투냐, 이거 뭔 소리예요? 밤이 오면 심장이 뜨거워지는 여자. 그런 반전 있는 여자. 아이고 신나네. 이거 무슨 소리예요? 왜 먹었어요? 또 한쪽도 형님 먼저 아홉 먼저 이렇게 나눠 먹는 것이야말로 진짜 괴상 시장 스타일. 아니야, 양념이 할머니 잡고. 이게 진짜 이런 게 좋아요. 시장에서 이런 게 좋은 거 같아요. 소원한 인심, 다정한 친구 때문에 또 가고 싶은 장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나 이렇게 뛰어서 어딜 가십니까? 저기요. 지금 어디 가시나요? 어디? 아, 이거 두들 펴면 마시면 되겠대요. 두들겨 패면요? 빨리 가야 돼. 예, 알겠습니다. 저 두들 패고. 예. 야, 이거 두들겨 패면 마시는 데가 있다는데.